안녕하세요, 족발맨입니다. 오늘 제가 볼 영상은 바로 마블 MCU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JMK11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이 댓글이 없어졌어요. 이 댓글이 아마 그 유튜브 주소를 남겨서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댓글창에다가 제가 볼만한 영상들, 뭐 예고편, 뮤직비디오 뭐 싹 다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제 볼 이제 MCU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데, 아무래도 새로운 시대 이제 마블 페이즈 4의 언급을 이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이 형은. Oh, this is nice. That world may change and evolve, but the one thing that will never change, we're all part of one big family. We are Groots. That man next to you. He's your brother. That woman over there, she's your sister. Higher, further, faster, baby. That's right. We're all part of one universe. Wakanda forever! That moves ever upward. And onward to greater glory. On your left. 아, 이거 나 이거 봤는데. Avengers. Assemble. But I'm done running from my past. We have unfinished business. Who's we? Shiver. Shang-Chi. 4. When you love something, you fight for it. 오! 뭐야, 마동석! 마동석이다! 10월! 마동석이네! 우와! We're the ones who changed everything. 스파이더맨! 12월? 12월 스파이더맨? 3월! 5월? 5월? 와! 마블스! 2014, 와, 너무. 와, 진짜? 야, 스파이더맨 12월에 개봉한다고 그래? 아, 그리고 무엇보다 마동석 나왔어. 와, 아, 빨리 나와. 이터널스, 아니 샹치 예고편 공개됐으면 이터널스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고편? 와, 저 가운데 마동석이죠. 가운데 마동석하고 오른쪽 끝에 마동석. 와, 와, 그리고 와칸다 포에버 나올 때 진짜 지린다. 아, 와칸다 포에버, 와, 언제 개봉한다고 이거? 2022년 내년 7월, 내년 7월에 개봉하고, 토르는 토르 언제 개봉해? 토르 5월에 개봉하고. 와, 스파이더맨 12월? 야, 진짜 미친. 진짜 단편을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스파이더맨 진짜. 와, 이터널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야, 올해 진짜 많이 개봉한다. 4편이나 공개돼요? 4편? 와,
이제 거의 하반기 내 편이 오게 되는. 야. 어, 야, 다른 영화들 어떡하냐. 망했네, 이거. 다른 영화들. 이거 마블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어, 이제 페이지보이 시작이 얼마 진짜 남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페이지보이 시작인데. 아, 벌써 4개가 공개되고. 그 다음은 아마 어벤져스로 넘어가겠죠? 예. 네. 2023년 5월. 그니까 그게 맞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계획을 세운 게 어벤져스가 이제 5년 후에 뭐 내용이었잖아요. 엔드게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시간을 맞추려고 이렇게 2023년부터 2025년, 이렇게 2025년에, 아, 2024년? 2024년쯤 아마 그 어벤져스 5가 공개되지 않을까. 저는 이 영화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일단 스파이더맨이 일단 가장 기대되고, 그 다음에 영화들이 굉장히 다 기대되는데.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토르, 그 다음에 하나를 뽑자 이터널스. 사실 이터널스 마동석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대되고, 또 알아요, 뭐 좀비처럼 다 부셔버렸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블 특별 영상이죠. MCU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족발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